제가 총리 때 공관에 이제 연예인 등 여러 분들하고 소통을 한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본 것을 인연으로 해서 제가 종로에 출마할 때 사무실 종로에 계셨으니까 오며 가며 이제 자주 뵙고 또 건강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시고 우리와 함께 같이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기쁨을 드린 분이죠. 오랫동안 기쁨을 주셨고 또 장수의 어떤 그 의욕도 어르신들에게 또 드렸던 귀한 분인데 더 사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고인은 한국 희극인에서 어떤 존재셨나요? 개척기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몸개그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분이 말로 좋은 메시지를 전해 주셔서 다른 분과는 달리 좀 품격 있는 이런 그 연예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예.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인데 심정이 어떠신지 한 말씀. 정말 뭐 누구에게나 이제 그 마지막이 있는데 쓰러지셨다가 다시 회복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상당한 정도 또 이렇게 우리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쓰러지셔서 황망하기 정말 짝이 없습니다. 가시는 분 편히 가시고 우리가 또 송해 선생님의 그동안의 말씀들 잘 이렇게 간직하면서 후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고인과의 생전 인연에 관련해서 한 말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총리 때 그 공간에 이제 문화 예술인도 많이 모시고 그렇게 해서 소통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인연으로 해서 뭐 가끔 이제 만나고 하다가 이번 종로에 제가 이제 나와서 출마하고 할 적에 그때 이제 종로의 사무실에 계셨기 때문에 오며 가며 중간에 제가 들러서 또 바둑도 치는 거 제가 구경도 하고 바둑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통을 했던 분이고 늘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런 면에서 저하고 또 대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오며 가며 기회가 될 때마다 들렀던 그런 분입니다. 유가족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셨지만 안타깝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국민들에게 그동안 희망을 주시고 가셨다. 편히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인께 마지막으로 보내는 한 말씀 해주세요. 이 땅에 계시면서 98년 동안 아주 96년 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리 송해 선생님 연세가 많이 들었어도 송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특히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셨던 분 이로 그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황 대표님 오십니까? 황 대표님.
아픔이 많으시죠. 하고 있는 거는 나 혼자만이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또 생각하다 보면 어려웠다면 나만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내려다보고 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쳐다보려고 내려다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해라. 68년차 방송인 송혜가 8일 별세했다. 향년 95세.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송혜는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최장수 MC인 송혜는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검진을 받아왔다. 송혜는 올해 1월과 지난달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3월에는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하며 치료를 받기도 했다. 송혜는 최근 전국 노래자랑 제작진에게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는 의사를 전했다. 1927년에 태어난 송혜는 해주예술전문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다. 1955년 창공학극단을 통해 희극인의 길을 걷게 된 송혜는 TV와 라디오 등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1988년 전국노래자랑의 5대 MC로 선정된 송혜는 34년 동안 마이크를 놓지 않고 방방곡곡 관객을 만나러 다녔다. KBS에 따르면 송혜가 만난 관객만 천만 명이 훌쩍 넘는다. 송혜가 전국 노래자랑을 이끄는 동안 KBS 연예대상 공로상,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특별공로상, 백상예술대상 공로상 등 트로피를 손에 쥐었다. 또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